지난 시즌 많은 어려움을 겪은 두 팀 올 시즌 초반 사뭇 다른 느낌으로 리그에 임하고 있습니다. 2022 K3 리그 3라운드 부산교통공사와 경주한수원 축구단의 경기 부산 아시아드 보조구장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김기화 감독이 이끌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박청혁 골키퍼 김민준 노동건 인석환 박태웅 이묘석 정현식 박장호 신영준 김수홍 이민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부산 이어서 경주 한수원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보원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태웅 골키퍼, 가소련, 윤병권, 김진래, 손경환, 조우진, 김재민, 김한성, 공다위, 최용우, 서동일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경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파란색 유니폼의 부산교통공사, 오른쪽 초록색 유니폼의 경주 한수원이 위치를 했습니다. 후반부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번 시즌 마지막에서도 잘 마무리했는데 자, 높게 떴어요. 최용우의 헤더. 최용우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띄워보네요. 이묘석이 뛰어갑니다. 이묘석 합니다. 자, 이번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환 그대로 띄워보냅니다. 박스 안쪽 다시 한번 잡아놓고 슛! 벗어납니다. 아, 이런 세트피스가 있었군요. 네, 이번에는 공다위 선수의 슈팅이 나왔. 전지패스 최용우 원터치 버텨내면서 박스 안쪽입니다. 슛! 막아냅니다. 박청유의 후반에 있을 양팀 감독의 용병술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패스 슛! 자,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있고요. 멀리 던져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자, 최용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3라운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득점 없이 0대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팀이 시간을 확인을 했고요. 자,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경주한수원 오른쪽에 부산교통공사가 위치를 냈습니다. 그랬군요. 낮게 올려줍니다. 김병호 뛰어갑니다. 가운데는 최용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현도 있어요. 좋아요! 아하! 높게 떴습니다. 손경환 수비가 많아요. 자, 보내면서 연결이 됐습니다. 좋아요. 갑니다. 김재민 슛! 막아냅니다. 자, 왼쪽 측면에 김병호. 김병호 빨라요. 가운데는 서동현이 있어요. 김병호 밀어줍니다. 좋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꺾어주면서 한번 접어놓고 서우 걸어줍니다. 슛! 골!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조우진! 자, 결국에는 조우진이 만들어내네요. 네. 이제는 오히려 훨씬 더 끌어올려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준 돌파 높게 떠 갑니다. 자, 뒤쪽에서 이묘석. 자, 괜찮아요. 그리고 뒤쪽에서 슛! 높게 떴습니다. 자, 김소웅 아크 장면 슛! 벗어납니다. 김소웅의 중거리 슈팅. 자, 먼 거리에서 날카롭게 오른발로 때려봤는데 이겼습니다. 좋아요. 아크 정면 공간이 생겼습니다. 슛! 아하!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연결합니다. 됐어요. 김소웅. 김민준과 겹쳤습니다. 김민준 올려줍니다. 헤더! 자,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이재승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벗어납니다. 자, 앞쪽에서 헤더를 한 차례 가져갔고 이 공이 골문을 외면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3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경주한수원의 3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1대0 경주한수원이 승점을 획득했습니다.